피닉스 팝스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하네요. 이 살펴보고 이어서 진행하던 또 예제를 계속 볼 겁니다. 팝스업이 예제는 using Phoenix PopsUp to send messages 뭐 쭉쭉 넣어있죠. 여기 구글링 하시면은 바로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 한번 여기 있는 내용들 검색해서 쭉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냐니까 뭐 끝까지 보셔도 되고 아니면 밑에 뭐 적당한 데까지 대략적으로 한번 훑어보십시오. 살펴보셨나요? 읽어보셨나요? 예, 그랬으면은 바로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sender a PID 해서 뭐 a message래 있죠. 그래서 보통 메시지를 주고받는 패턴을 우리가 조금 정리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전 에피소드에서 이 컨텍스트 이전 에피소드 기억나시죠? 라이브 투두였나요? 투두 할 때 투두 EX 이게 컨텍스트였고 그리고 웹 인터페이스에서 투두 라이브 EX 가 이제 웹 인터페이스였잖아요. 그죠? 기억을 되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to do EX 컨텍스트에서 우리가 했던 것이 서브스크라이버와 브로드캐스트였고 그리고 웹 인터페이스에서는 이 to do 서브스크라이버 그리고 핸들 인포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브로드캐스트에서 뭔가 브로드캐스트 된 것을 이 핸들 인포에서 받아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죠? 이 to do 서브스크라이버를 호출함으로 해서 이 웹 인터페이스의 프로세스가 팝스업의 팝스업 프로세스 그러니까 지금 프로세스를 굳이 따지자면 어떻게 되나요? 이 컨텍스트가 구동되는 프로세스 그러니까 컨텍스트의 to-do EX to-do's EX의 프로세스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서브스크라이브를 통해서 우리가 팝스업을 구동을 했었죠. 그죠? 그래서 팝스업의 프로세서 팝스업의 또 프로세서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투두즈 서브스크라이브를 호출함으로 해서 얘가 구동되고 구동되면서 팝스업 프로세스가 구동이 되고 시작을 하고 그죠? 그리고 웹 인터페이스 역시도 마찬가지 굳이 정리하자면 마찬가지입니다. 투두 라이브인가요? 투두 라이브의 프로세스 그리고 핸들 인포를 처리하는 핸들 인포를 처리하는 프로세스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래서 투두 라이브 이 프로세스와 투두즈 EX 프로세스 두 개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라이브 뷰 투두즈의 팝스업 우리가 만든 프로젝트에 자동으로 디폴트로 따라오는 팝스업 얘와 얘 사이를 중간에 이렇게 연결하는 브릿지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전체적인 구성이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시죠? 이 구성을 잘 한번 보시고 그리고 지난 에피소드에서 봤던 예제를 통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쓰는 샌드라고 하는 거 이 샌드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는 이 샌드예요. 이 샌드라고 하는 것은 사용되는 어디였나 사용되는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하나의 프로세스가 다른 하나의 프로세스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샌드입니다. 그죠? 그래서 샌더는 하나의 one sender process, sending process라고 할까요? 프로세스이고 이것이 하나의 one recipient 그러니까 receiving process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 프로세스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샌드입니다. 그런데 팝스업의 경우는 마찬가지 보내는 샌더 하나 메시지는 같습니다. 원 샌딩 프로세스가 있죠. 프로세스가 언논 리시피언트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은 리시피언트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개의 샌딩 프로세스들이 있을 수가 있죠. 이걸 좀 크게 할까요? 또는 one sending process 또는 several sending process가 sending processes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unknown recipient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는 one or several receiving process. 그래서 sender는 one to one communication이고. 그죠? 원투원이고 얘는 many to many communication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one to one 커뮤니케이션, many to many, many to many 또는 one to many, many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죠. 이게 팝섭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동작 하나 메커니즘은 구조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구동되는 예제, 아주 짤막한 예제이면서도 상당히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예제입니다. 예제는 냉장고예요. 냉장고에서 실제 이제 이런 냉장고도 우리가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사물웹, IoT, 사물웹을 구성하게 되면 바로 이런 시스템을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라는 걸 만들죠. 팝섭 데모라는 걸 만들고, 물론 슈퍼바이저 버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슈퍼바이저 버전을 만들고, 왜 슈퍼바이저 버전을 만들었는지도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전에 우리 그 투두 어플리케이션은 슈퍼바이저를 안 썼어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썼습니다. 그 차이점이 뭔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에피소드에서 하고 있는 이 예제와 그리고 이전에 봤던 예제를 서로 한번 비교를 해서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디펜던시 이렇게 디펜던시 주고, 그다음에 믹스겟 하고, 그다음에 칠드런 이렇게 해서 이번에 슈퍼바이저를 했으니까 슈퍼바이저에 칠드런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팝섭 PG2 스타트 링크 하고 프리지를 뒀는데, 이 프리지는 뭐냐니까, 이 프리지라고 하는 것은 이 팝섭이죠. 팝섭 프로세스의 이름을 프리지라고 우리가 붙인 겁니다. 그죠? 우리 교재에서 이 뭐라고 했었나요? 이 팝섭 자체가 하나의 프로세스로 구성이 되잖아요. 예, 그죠? 얘의 이름을 지정한 겁니다. 지정한 것이 바로 이렇게 프리지로 지정한 거죠. 자, 칠드런에 이걸 넣었으니까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시작하게 되면은 이 팝섭이 자동으로 먼저 시작을 하도록 구성된 거죠. 이렇게 팝섭을 시작한 것과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투두 앱에서 팝섭을 시작한 방식 두 개랑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비교해 보시고 비교를 열어서 보십시오. 자, 그래서 퍼블리시와 서브스크라이버를 구성을 하는데, 이제 퍼블리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어요. 이제 팝섭의 브리지 X 예, 요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요 코드를 같이 보죠. 코드를 퍼블리싱. 얘가 퍼블리시예요. 브릿지입니다. 브릿지고 내용은 요렇게 됐습니다. 요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조건이고, 다음 제가 이걸 넣어뒀어요. 미리 이 한번 이 내용을 보자고 하는 거죠. 팝서 브릿지 테이크 얘를 실행했을 때 이 IP란다. PID를 보자는 겁니다. PID를 보고, 그리고 피닉스 팝섭 브로드캐스트. 브로드캐스트에 대한 설명들이 조금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밑에 설명들이 좀 있는데, 뭐 간단하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팝섭 네임, 얘가 뭐예요? 얘가 팝섭 프로세스의 팝섭 프로세서. 팝섭 글자가 안 보이네. 이 PID, 프로세스 ID입니다. 지금 제가 이거 조금 씬을 바꿨습니다. 이전에 있던 씬, 이전 에피소드에서 보던 씬하고 글자체가 좀 다르죠. 왜냐니까 이걸 영상으로 유튜브로 날릴 때 가능하면 고화질로 보내고는 싶습니다만, 고화질로 만들려고 하니까 좀 여러 가지 번거로워요. 그래서 720p로 돌리다 보니까 글자가 화면이 너무 흐릿해요. 그래서 가독성이 높은 폰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좀 달라요. 그래서 문제가 하는 것이 생긴 것이, 지금 제가 주석을 다는 것이 보이지 않네요. 이 주석이 보이지 않는데, 요거 뭐 좀 이따 한번 어떻게 처리할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서 뭐예요? 브로드캐스터 한 겁니다. 브로드캐스터 하고, 그러니까 팝섭 네임, 얘가 그러니까 팝섭을 담당하고 있는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이고, 얘가 토픽이고, 그렇죠? 토픽은 브리지 업데이트라고 하는 토픽입니다. 그리고 아규먼트로서 전달하는 것, 얘가 세 개였죠. 하나, 두 개, 세 개, 그죠? 얘가 이제 브로드캐스트의 제목, 메시지의 제목, 제목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걸 메시지 뭐 제목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뭐 하여튼, 그리고 프로덕트와 퀀티티 이렇게 했습니다. 세 개를 던지도록 구성을 했어요. 이 테이크 펑션이고, 다음에 리턴 펑션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이제 퍼블리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퍼블리셔가 되는 것이 브로드캐스트라는 펑션이 지정되어 있는 것이 퍼블리셔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브스크라이버, 이걸 이제 듣는 구독자죠. 구독자가 얘입니다. 그죠? 쇼핑리스트입니다. 쇼핑리스트이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젠서버입니다. 젠서버에서 스타트 링크와 다음에 이닛이 있죠. 요 세 가지가 인터페이스 펑션들이고 그리고 서버 펑션들, 임플멘테이션 펑션들이 밑에 이제 get 있고 take가 있고 return이 있어요. 그죠? take와 return 얘는 어디서 날라오느냐 하니까 브로드캐스트로부터 날라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get은 여기서 바로 온 거예요. 바로 호출한 거죠. 여기서 get. 그죠? 그래서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니까 여기서 subscribe 펑션 모듈에서 정의되어 있는 get의 경우에는 handle call로 받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브로드캐스트로 날려오는 메시지는 handle info로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전에 있던 우리가 봤던 예제랑 동일하죠. 그죠? 그리고 이전에 예제 to-do 어플리케이션하고 지금 이 어플리케이션을 서로 비교를 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려고 지금 이걸 준비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take의 경우 마찬가지 이렇게 나오도록 PID를 한번 볼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했고 다음에 핸들 인포 이렇게 또 마찬가지 핸들 인포 똑같은 핸들 인포니까 여기 있는 이 PID가 여기 있는 PID와 같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해서 실제 어떻게 구동되는지 요 템퍼 EX에다가 미리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팝섭 스타트 링크 있고 먼저 IX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팝섭 스타트 링크 하니까 214번으로 시작했습니다. 214번이 시작했고 하니까 쇼핑 리스트에서 지금 얘잖아요. 얘는 214번이라는 거예요. 스타트 링크 214번이고 얘가 만들어내는 프로세스가 있죠. 서버 프로세서. 만들어낸 서버 프로세스가 앞으로 핸들 인포 ER을 처리를 할 겁니다. 그렇죠? 걔가 216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지난 에피소드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잖아요. 그죠? 윗부분하고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부분하고 서버 부분하고 서로 다릅니다. 인터페이스 부분하고 서버가 서로 다른 PID를 가질 수밖에 없죠. 지난 에피소드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하고 서로 비교를 해서 지금 이 수업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get으로 한번 호출해 보죠. 쇼핑리스트에 get을 호출하면 얘는 콜입니다. 그죠? 콜. 그래서 얘가 핸들 콜 해서 get. 얘가 리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죠. 여기에서 쇼핑리스트 get 해서 214번이 되고 get은 어디에요? 여기 get. 얘는 214번이란 말입니다. 그죠? 214번이고 그리고 쇼핑리스트 핸들 콜 실제 얘죠. 얘는 216번 되는 거예요. 214번, 216번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프로세서를 지금 교재에는 프로세서를 저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를 않죠.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수업을 할 때, 강의를 할 때 프로세서를 굉장히 강조하고 계속 확인을 하잖아요. 왜냐? 엘릭스와 피닉스가 다른 언어나 다른 프레임워크가 가지고 있지 않는 장점이 바로 이 프로세서입니다. 프로세서. 100만 명이나 200만 명의 동시 사용자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프로세스에 있고 우리가 지금 만들고 하는 전자여권 있잖아요. 전자여권이 있는데 이거 좀 지우고 갈까요? 전자여권 프로젝트는 텀텀이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게 우리가 지금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인구의 5천만 인구죠. 5천만 인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지에 대해서 동시에 기록을 하는 시스템이 이게 전자여권이에요. 단지 신분증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 각각입니다. 인구 각각이 그래서 항상 5천만 개의 프로세스가 동작을 해야 돼요. 서버에서. 그죠? 그 중에서 낮잠 자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프로세스가 아이들 상태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열심히 뭔가 글을 하고 있는 친구들은 뭔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인구 각각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 첫째 1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안 하는 시민, 안 하는 시민의 경우 아이들 상태, 아이들 상태로 프로세스가 아이들 스테이트로 유지를 하고, 두 번째 뭔가 트랜잭션, 뭔가 활동을 하는 경우, 활동하는 경우, 활동하는 경우 모든 활동은, 활동은 트랜잭션, 거래로 처리를 합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도 트랜잭션,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도 트랜잭션, 시험을 치는 것도 트랜잭션,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로 출국하는 것도 트랜잭션, 세금을 내는 것도 트랜잭션, 모든 것이 트랜잭션이에요. 트랜잭션이고, 이 트랜잭션에 대해서 트랜잭션이 발생하면 아이들 스테이트가 액티브 스테이트로 전환이 되는 거죠. 액티브 스테이트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5천만 개의 프로세스를 만들고, 5천만 개의 프로세스 중에서 일부는 아이들 상태, 아이들 혹은 인액티브, 인액티브 상태가 되고, 일부는 액티브 스테이트가 돼서 이 5천만 개의 프로세스가 끊임없이 액티브와 인액티브 상태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기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프레임워크나 언어가 지금으로서는 엘릭스가 유일하다는 거죠. 프리닉스. 그래서 얘가 제가 수업을 할 때 PID를 끊임없이 이렇게 열어보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PID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프로세스 각각이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지 이 전자여권 시스템을 구성을 할 수 있는데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굳이 전자여권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엘릭스나 피닉스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깊이 있는 능력과 지식을 갖출 수 있으니까 제가 계속해서 PID를 열어보는 겁니다. 자, 뭐 서설이 좀 길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구성이 진행이 됐고, 다음에 에그와 토마토를 각각 한번 넣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쭉 넣습니다. 쭉 넣었더니 토마토, 처음에 에그 4개, 에그 4개 들어간 거 어디 갔나요? 에그 4개가 빠진 모양이네. 다시 에그 4개. 자, 이렇게 됐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하니까, 냉장고에서 이 계란 4개를 꺼낸단 말이에요. 계란 4개를 꺼내면은 쇼핑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마트에 구매해야 될 물품 중에서 에그가 4개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런 구성입니다. 마찬가지 냉장고에서 토마토를 2개를 꺼내면은 자동적으로 장보기의 품목 중에 토마토 2개가 추가되도록 그렇게 구성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쇼핑 리스트 겟 하면은 계란 4개와 토마토 2개가 나타나도록 구성되는 거죠. 제가 방금 에그를 빼먹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에그 4개. 지금 현재 에그가 몇 개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에그 4개를 했죠. 그리고 쇼핑 리스트 겟. 보죠. 그러면 에그 지금 8개, 토마토 2개를 사야 됩니다. 그만큼 꺼냈단 말이죠.